양주 먹고 마늘 먹고 뭐 파스 붙이고 아픈 척 했지. 그랬더니 안 통하더라. 그냥 날 덮치더라고. 그래서 어이, 안성규 닥터. 그렇게 그 결국 안성규? 오히려 점점 기가 죽어가더라고. 아니야, 뭐 억지로 피하고 버티고 하다가 한바탕 하고 따로 잤어.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. 너 마누라서 발기부정이다. 나 너랑만 안 된다. 말, 내가 뭐 맞아 죽을 일 있냐?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해? 그럼 언제까지 피할 거야? 아유, 진짜 미치겠네. 야, 왜 마누라하고만 안 되냐고. 혹시 너 와이프가 무섭니? 아니, 심하게 봐준 적 있어? 마누라한테? 아니, 아니면 최근에 그 제주 씨 심하게 반가졌냐? 예뻤잖아. 뭐 예전 같진 않지만 뭐 보통 그 나이 정도? 애정은 있고? 애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 정은 있지. 혹시 둘이 뜨거운 동지가 돼버린 거야? 우정이 돈독한. 내차마 동지야 그 짓을 할 순 없다. 뭐 그런 거? 아, 미친놈이지. 이유가 뭐냐고 대체. 왜 마누라랑만 안 되냐고. 내 말이 왜 마누라고만 안 되느냐고. 방법이 없다. 그냥 약 먹어. 싫어 임마. 의사가 약에 대해 왜 그리 거부감을 가져. 그냥 먹어. 야, 그게 내가 하는 거냐고. 약이 하는 거지. 그것도 하는 거야. 마누라한테 맞아 죽기 전에 그냥 약 처먹고 해. 됐고, 야, 나 점심 때 나랑 장어나 먹으러 가자. 에이, 이 고지식한 놈.